마음으로 후회하고 있어라는 노래였고요.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빵에 처음 왔는데 뭔가 바뀐 게 되게 많아서 좀 놀랬고, 아무튼 요즘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포켓몬 빵에 빠져있거든요. 그거를 어제까지 6군데 돌았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. 약간 세상이 날 속이나? 이런 생각하다가 오늘 드디어 빵을 3개를 구했는데 찌리리봉이랑 질뻑이랑 라플레시아가 나온 거예요. 라플레시아에서 약간 조금 위로받았는데, 아무튼 오늘은 포켓몬 빵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. 다음은 탈얼음이라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. 이 노래는 가족에 대한 노래예요. 탈얼음을 해보겠습니다.
사주인데 보시는 분이 보자마자 되게 강한 사주가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랬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. 제가 대신 그래도 팔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고 좀 끼는 편인데 이렇게 좀 노래에다가 많이 팔을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. 또 더불어서 다들 이제 팔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. 좋은 쪽으로.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고요. 아무튼, 파라는 노래를 그래서 해보겠습니다.